워낙 가운을 평소에는 안 입습니다. 그런데 교회 절기가 있는 때 그리고 성찬식이 있을 때는 가운을 입는데 오늘 저에게 성찬식 인도까지 부탁을 하셔서 중간에 갈아입기가 좀 어려워 미리 가운 입고 나왔습니다. 이 가운을 목회자들이 입는 건 옛날에 구약에 제사장들이 백성의 죄를 위하여 속죄할 때 먼저 자기를 위하여 속죄한다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역시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 제사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하나님 앞에 약하고 부족한 종들이기에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십시오 하는 뜻으로 자기를 감추는 의미로 가운을 착용합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성탄이 가능하게 된 두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어떻게 순종하고 헌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나세렛 마을에 마리아라고 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전령인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마리아를 방문합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지금 마리아는 처녀예요. 게다가 약혼 중에 있습니다. 옛날 시부리 풍속에는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결혼할 때까지는 바깥 출입도 삼가면서 이제 자기 몸을 잘 간수하고 결혼 날짜를 위해서 준비하는 이러한 기간인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 이건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러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특별히 약혼 중에 있는 처녀가 아이를 뵌다고 하는 것은 남편에게 히브리 풍속에는 약혼만 했어도 부부로서의 의무와 또 정결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데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약혼 중에 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뵌다고 하는 것은 가정이 깨질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자기 약혼자 요셉에게 큰 실망과 슬픔을 안기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처녀가 아이를 뵌다고 하는 사실은 신명기서에 가보면 이것은 아버지 집에 불명예를 끼치는 것이라고 신명기 22장 21절에 처녀가 아이를 가지면 아비 집에 불명예를 끼쳤으므로 온 동네 사람들은 그를 끌어 돌로 치라. 이는 그가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천사의 그 말,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에게 욕을 끼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악을 행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굉장한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면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치라 그랬어요. 가정이 깨지고 자기를 낳아 키워주신 아버지에게 욕을 돌리고 자기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이러한 위기의 이야기를 천사를 통해 듣습니다. 이때 마리아는 말하기를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동정녀라는 얘기입니다. 남자와 성적인 관계가 없는 순수한 처녀 동정녀의 몸인데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할 때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내게서 날 자는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이 마리아의 대답은 주의 여종이오니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종들입니다. 여종과 남종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열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여 얻은 아들 사무엘이 어머니의 소원대로 엘리 밑에서 성전에서 생활해 나갈 때 하나님이 그를 세 번이나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자기 스승 엘리가 부르는 줄 알고 뛰어갑니다. 선생님, 저를 부르셔서 왔습니다. 아니야, 안 불렀어. 너 잘못 들은 모양에 가서 누워라. 잠들라 그러는데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또 부르는 소리를 듣고 엘리 선생님한테 가서, 선생님 저를 부르셔서 왔어요. 그때 엘리가, 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가 보다. 그리고 요번에 가서 누웠다가 또 너를 부르시거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얘기하라 그랬어요. 사무엘서 3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여기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위기 속에서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고 가정이 깨질 수 있고 아버지에게 욕을 돌릴 수 있었지만은 이런 모든 개인적인 가정적인 또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 간의 그러한 그 위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이러한 순종의 사람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어찌 일이 가능합니까 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은 생명과 새로 태어나게 하시는 능력의 신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원어적으로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말은 병아리가 알을 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께서 혼돈한 지구를 쌓아 안고 계시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모습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데, 3절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아름다운 우주로 창조가 됩니다. 성령은 죽었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일에, 생명을 주시는 일에,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성령이 주도적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성령은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인데,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께서 마리아에게 임하셔서 그로하여금 생명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 하는 천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개역성경은 주의 계집종이오니 그랬어요. 이제 나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고 그의 피 흘림을 통하여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주로 부르는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남종이오니, 내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순종하는 이러한 삶이 성탄의 복이 임하게 하는, 만민의 복을 받는 이러한 일을 이루는 귀한 헌신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던 나이 많은 여자였는데 그가 아이를 가진 지 벌써 6개월이 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마리아가 엘리사벳 집으로 찾아갑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만났을 때, 내 주의 모친이 내게 오니 내 뱃속에서 아이가 뛰어노는 도다. 너는 여인 중에 복이 있는 사람이다. 말씀을 순종할 때, 헌신할 때 복이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우리 모두도 순종함으로, 헌신함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가서 석 달 동안 같이 지내고 그리고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을 때 마리아가 임신되었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약혼자 요셉이 고민합니다.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장 좋은 게 썩으면 가장 추해지고 더러워집니다.
가장 좋았던 관계가 깨지면 아주 원수지간이 돼버립니다. 약혼하여놓고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고 있던 요셉에게 역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입니다. 내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하였다. 자기는 동침한 적이 없는데 여자가 임신했다고 하면 신명기 22장에 기록된 대로 그를 욕되게 하고 그의 아비집이 욕되게 되고 그를 끌어 죽일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를 드러내지 않고자 했다 그랬어요.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허물을,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들 눈에도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다른 사람의 부족이 보이지 않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을 수 있는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혼자서 생각하면서 복수하기보다는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요셉아, 내 아내 약혼 중에 있었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히브리 풍속은 결혼하기 전이라도 약혼하면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이,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느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이 말을 듣고 눈을 뜨니 꿈이었어요. 일어나서 즉시 자기 아내를 데려왔다고 그랬습니다. 요셉 역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며 천사의 음성,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주신 그 음성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미워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마리아였지만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의 사람이었고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데리고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젊은 남자인데 아내를 데려와서 같이 지내면서도 동침하지 않았다 하는 것은 절제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메시아가 깨끗한 몸, 동정녀의 몸에서 날 수 있도록 가까이 하지 않은 헌신의 사람, 희생의 사람인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도 요셉도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신령한 귀가 열리고 말씀을 들었을 때에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듣겠다고 하는 말은 소리가 들린다는 의미보다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산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엄마 말을 잘 듣는 애야. 귀머거리가 아니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어머니가 얘기하는 건 뭐든지 순종한다고 하는 얘기가 잘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경건한 여자였고 요셉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경건한 남자였던 것처럼 신령한 귀가 열리고 무슨 말씀을 나에게 하시든지 그것이 서로 내 목숨을 거는, 우리 가정에 참 어려움이 올 수도 있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동족에게 비방거리가 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의 신앙인이 될 때에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축복이 임합니다. 42절에 가보면 여자 중에 복이 있는 자다. 자기 목숨을 걸고 가정을 희생하면서까지 순종했더니 복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중에 어떤 여자가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당신을 뵌 태가 복이 있으며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마리아는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복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다. 이 복,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되어 땅에 오시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한 바이고 모세가 말하기를 너희 중에 내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 선지자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모세가 예언한 그대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 보면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 이방인 된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인 된 우리까지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귀중한 씨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땅에 오시는 이래 마리아가 헌신했습니다. 요셉이 어려운 일이지만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이 주님이 오신 일은 유대 백성들에게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천군 천사들이 베들레헴 들밭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모든 백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전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참 기쁜 좋은 소식이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 뿐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터넷 복음방송이 이 인터넷으로 복음방송만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신문도 발행하고 또 그 오늘 순서지에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이제 신문도 발행할 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 중앙방송까지도 참 삼위일체로 인쇄매체를 통해서 또 전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었는데 이 일에 여기 계신 분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같이 협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줄 압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마리아와 요셉의 희생과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가 주어졌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의 소식이 증거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라고 거듭거듭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울사도가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무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린 우리들이기 때문에 사랑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여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사랑의 빚을 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신 놀라운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의 계절에 온 세계가 기뻐하며 주의 나심을 축하한 그 이면에는 자신을 희생하고 가정도 아비집까지도 욕된 일이 있을 수 있지만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순종과 희생이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요셉의 순종과 희생을 통하여 또한 동정녀의 몸에서 우리 주님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에서 죽음의 자리에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구원받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신령한 귀가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신을 희생하며 순종하여 헌신하는 자리에 이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한 사명 맡기신 인터넷 복음 방송과 같이 참여한 우리 모두들에게 또 성탄을 맞는 온 성도들에게 성탄은 사랑과 헌신의 계절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결단을 세려야 하는 아름다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